1980년부터 시작된 국회 기도실 재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기도실 재개관 화합의 정치 전환점 되기를 한교총 이영훈 목사 국회 기도실 재개관 기념 감사예배 국회 본청 기도실이 재개관했습니다. 현재 민의의 전당 국회가 멈췄는데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 당략에 휘둘려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결국 정기국회 기간 안에 내년도 국정 살림살이에 쓸 예산안 처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새로운 시한이 오는 15일로 며칠 연장됐지만 여야 간 현안이 상충하면서 데드라인 전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혹은 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일 오전 국회 본관 B107호에서였죠.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처럼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자 다짐했는데요. 구심점은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친 국회 기도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기도실 재개관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9일 개보수 봉사를 마치고 재개관 국회 기도실에서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호영 의원, 국회 조찬 기도회 회장 이채희 의원, 부회장 송석준 의원, 부회장 김회재 의원, 견제일 의원, 정우천 의원, 송기원 의원, 서정숙 의원, 박찬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과 국회 신우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재헌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 국회가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라며 편가르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답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으므로 낮아짐, 섬김, 희생의 자세로 본받아 국회의 평화와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로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 안에는 가톨릭 성당과 불당이 있는데 종교 시설 중에는 제일 먼저 생긴 기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낡아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구했는데 기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회가 거대 양당 제도가 확립되면서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기도실은 1980년 1월 5일부터 국회의원들과 국회 근무 직원들의 기도 장소가 되어왔습니다. 김진표 장로가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된뒤 기도실 개보수를 제안한 것이죠. 주요 교회들이 국회의장의 의견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사랑의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보수를 위한 헌금을 냈고 기독 국회의원과 국회 신우회 회원들도 정성을 보탰습니다. 보수 공사를 마친 뒤 흰색 톤으로 마감된 기도실은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100여 개의 좌석이 마련된 기도실에는 전면에는 십자가가 있고 뒷벽에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회 때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가 낭독했던 기도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죠. 예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